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요새 맨날 지원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품들만 리뷰를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무비 제품의 리뷰입니다. 제타토이에서 나온 이제 무비 범블비 시리즈의 범블비 제품이고요. 16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나와 있고 이름은 조금 어렵네요. 제타토이는 일단 토이월드의 자회사로 알고 있고요. 제가 토이월드 제품 자체의 그런 도색 느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트랜스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또 범블비 무비에서 나오는 범블비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모공만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더 조형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품 박스는 되게 조그맣게 나와 있고요. 뭔가 막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옆에는 이렇게 범블비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비클 모드, 뭐 마스크, 그리고 무기, 그 다음에 비클, 뭐 무기 달려있는 거, 망치도 들어있나 봐요. 이렇게 뭐 주의하라고도 나와 있고, Made in China 2020 나와 있습니다. 뭐 박스는 되게 귀엽게 나와 있네요.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막 무기랑 같이 이렇게 뭐 구리선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설명서, 그리고 토이월드도 다른 이제 3사 제품을 의식하는 건지, 본가를 의식하는 건지, 이렇게 캐릭터 카드를 넣어줬는데, 무슨 하드보드지의 그런 느낌입니다.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고, 두꺼운 종이 같은 느낌인데, 되게 번쩍번쩍거리는 재질로 이쁘게 잘 내줬네요. 이렇게 로봇 모드 들어가 있고, 뒤에는 비클 모드, 이렇게 능력치 들어가 있습니다. 이쁘네요, 이 카드는. 제가 요새는 뭐 펜즈토이즈 제품들의 카드만 봤는데, 그런 카드보다 조금 더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설명서는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보기에도 조금 불친절해 보이는 그런 설명서입니다. 이렇게 제품 들어가 있는데, 박스가 뭔가 거꾸로 접혀 있는 것처럼 뚜껑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다 오픈. 요런 식으로 박스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해서 열어주시면 제타토이 범블비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토이월드 제품의 도색 느낌을 좋아하는데요. 이 제품도 아무래도 토이월드의 자회사다 보니까 도색 느낌 되게 깔끔하게 잘 내준 것 같아요. 여기 뭐막 덜렁거리네요. 예,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 꺼내주시면 제타토이 범블비 무비 범블비 제품이 나옵니다. 일단 이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응이 필요한 그런 조형인 것 같아요. 제가 3A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비교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런 허벅지 같은 거는 진짜 적응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가슴팍 부위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조금 어색한 부분이 이 얼굴 부분인데요. 이게 3A 제품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귀엽게 생기게끔 동글동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얼굴 조형이 해골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에 LED가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조형 자체가 미스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멀리서 보면 별로 귀여운 맛이 하나도 없어요. 먼저 받아보신 분들이나 이제 선행 리뷰어분들의 제품을 봤는데 조형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3A 제품과의 비교 샷도 보면서.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데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막 좋게 봐줄 수는 없는 조형? 그러니까 애매한데요. 애매한데 또 이거 나름대로 어차피 자체 조형이니까 그냥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LED 일단 들어가는데 얼굴에 두 개, 그리고 가슴팍에 두 개, 두 개, 그리고 이쪽에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무기, 안쪽에 LED가 들어갑니다. 제가 건전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모르고 10개를 샀다가 무기 2개를 못 넣었어요. 다른 데는 다 넣었는데. 일단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AG 0번, 12개가 총 들어갑니다. 그래서 AG 0번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는 잘안 팔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AG 0번 건전지 사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리선 동봉되어 있는 거 조금씩 찢어서 반으로 접어서 건전지 사이에 유격을 줄이려고 넣어놨습니다. 이 구리선을 안 넣으시면 건전지가 그냥 쏙 빠져요. 그래서 구리선을 접어서 전도성을 높이시면서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얼굴, 해골 얼굴 들어가 있고요. 안에 이렇게 전기판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다 LED 나오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다음에 가슴팍 조형이 조금 더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살짝 너무 절단면이 깔끔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배 안쪽에 몰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줬습니다. 그 다음에 얇은 허벅지, 두꺼운 종아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뭐 허벅지 파츠나 이런 어깨 파츠 같은 경우에는 3A 범블비를 따라해 주려고 한 노력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많이 이상하진 않은데 이상하긴 이상한 조형이긴 해요. 조금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그리고 옆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등짐 정리 잘 깔끔하게 되어 있고, 허벅지는 얇은데 종아리는 두꺼워지는 그런 조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 두 개 이렇게 머리 뒤에 올라오는 거 고증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이렇게 날개 등짐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스터피스는 영화가 나오기도 전에 만든 제품이라서 이게 아예 그냥 날개가 돼버려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증을 좀 따라해주려고 많이 해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등판에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좀 덜 껴져 있는 거고, 이렇게 뒤에도 갑자기 뜬금없는 바퀴 하나 있습니다. 3A 범블비에는 이 바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 제품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볼 관절이나 뭐 이런 관절들로 되어 있어서 가동성은 확보하기 좋은데 라쳇 관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 10만원 넘는 제품에 라쳇 관절이 하나도 없고, 제가 조금 만져줬다고 살짝 벌써 부드러워지는 관절, 그런 관절들입니다. 어디 뭐 조일 수 있는 부분 나사 같은 것도 안 보이고, 이거 너무 많이 가지고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낙지올 법한 그런 관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볼 관절 머리는 요 정도 이렇게 까딱까딱 가능하시고, 뒤로도 요 정도, 그리고 앞으로도 요 정도 숙여지고요. 여기 뭐 가슴판은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짝씩 조절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직선 펴지고요. 이렇게 360도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팔꿈치는 이렇게 접어지고, 뒤로도 이 정도 접어지고요.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나중에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살짝 움직이실 수 있고요.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이쪽 따로 엄지 개별 가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검지 따로 이렇게 접어서 여기까지 접어주실 수 있고, 여기 끝에도 이렇게 접어 주실 수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가동 가능하시고, 이런 식으로 개별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규 손가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쫙 뻗어지는데, 이 옆으로 뻗는 거는 조금 관절이 뻑뻑해요. 그리고 뻗으셨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부품이 닿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 올려주시면 부품 파손 위험도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쪽에서 요 정도 움직여지고, 앞으로는 요 정도, 이 부품 걸리는 것만 없으면은 거의 그냥 360도 돌아갈 그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고관절 앞뒤가 지금 영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조금 낙지가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유격입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변형 시퀀스 때문에라도 이렇게 접고 한 번 더 접고, 이런 식으로 이중관절 식으로 되어 있어요. 3A가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비슷하게 따라 해줬습니다. 안에 실린더 나오는 표현은 잘 해줬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요 정도, 뒤로는 따로 안 되고요. 옆으로 요 정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변형 때문에 이렇게 원래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드 얼굴부터 발끝까지 약 21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은 마스터피스와 크기가 동일한 이제 레전더리 토이즈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3-0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3A 디럭스 사이즈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조금 언뜻 비슷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찬찬히 가까이서 보시면은 틀린 부분이 워낙 많아요. 아무래도 이 제품 자체가 뭐 변신이 되냐 아니면 변신이 안 되고 고퀄리티냐 차이도 있지만, 일단 얼굴부터가 조금 귀염귀염 똘망똘망한 그런 범블비라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D도 그렇고 조금 무섭게 생긴 범블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컨셉 아트처럼 여기 가슴 파츠가 조금 하트 모양으로 더 나와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절단면이 좀 너무 빳빳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몰드 차이도 있고요. 일단 허벅지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제품 같아요. 그리고 종아리도 다르고요. 이렇게 뜬금없는 바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조금 적응 안 되고요. 그리고 뒷모습 보시면은 그래도 뒷모습은
최대한 따라해 주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은 변형이 가능한 제품이고 이 제품은 변형을 포기하고 퀄리티로 간 제품이라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비교가 되기는 돼요. 그래도 변형 제품 중에 지금 이 정도의 조형으로 변형까지 되는 제품은 아마 지금까지 제품 중에서는 이게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LED, 얼굴 LED는 이렇게 켜지실 수 있는데 안에 보시면은 별로 불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건전지는 여기 뒤에 부품 빼주시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주셔도 되게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얼굴 꺼지고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뭐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클리어 파츠처럼 부품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볼 쪽에 이 해골 얼굴 볼 쪽에 있는 부품에 이렇게 살짝 껴주는 얹혀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한 그런 배틀 마스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불 켜주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도 조금 어색한 LED입니다. 솔직히 별로예요, LED는. 다른 쪽 LED들은 이쁜데 유독 얼굴 쪽 LED가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제가 건전지를 좀 잘못 낀 건지.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캐논 보시면 되게 웨더링 깔끔하게 기름때 낀 효과 3A처럼 잘 내줬고요. 여기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 여기 손목 위에 이 부품 빼시면 여기 조인트 낄 수 있는데 있어요. 이 안쪽에 구멍에 껴주실 건데 일단 여기 팔 부품 양쪽으로 빼서 이렇게 노란 쪽으로 돌려주시고 닫아주시면서 이렇게 조인트 껴주시면 캐논을 장착한 범블비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동봉되어 있는 이 칼 두 개는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조인트 좀 전에 캐논 조인트 껴준 것처럼 여기 조인트에 꾹 껴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닫아주시면 이렇게 칼 착용한 범블비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망치 이 해머는 조금 멋있게 잘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살짝 벌어진 조인트에 손 안쪽에 있는 조인트 보시면은 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짝 이렇게 껴주시고 주먹 오므려주시면 이렇게 해머를 들고 있는 범블비 포징을 취하실 수 있고요. 일단 루즈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칼 두 개 껴준 거나 이렇게 해머 껴준 거나 그리고 캐논도 솔직히 3A랑 비교하면 당연히 별론데 그래도 뭐 이 정도가 어딘가 싶습니다. 이제는 근데 안 좋은 점은 이 제품을 이제 비클 모드로 변형시킨 다음에 뭐 무기나 이런 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보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타토이 범블비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이 솔직히 막 딱딱 아구가 들어맞는 그런 느낌의 손맛이 찰진 변신 느낌은 아닙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팔 먼저 변신시켜 주실 거예요. 이렇게 팔 덮개 부분 열어주시고 여기 안쪽에도 부품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먹을 지어주실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노란색 부품 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똑하고 들어가게 하고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여기 노란색 부품 쪽으로 돌려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쪽에 보시면 여기 조인트가 살짝 껴져 있어요. 여기 양쪽에도 조인트가 껴져 있는데 등판 부품 이렇게 분리해주시고 옆으로 보시면 여기 부품이 아까 이 부품이랑 이어진 건데 안으로 살짝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을 이렇게 빼주시면서 여기 조인트를 빼주시면 됩니다. 조인트 빼주시면 살짝 지가 딸려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걸려있는 부분 있으니까 조심해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기도 같이 딸려 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당겨서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빼지게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 복부 있는 파츠 부분 이렇게 빼주실 거예요. 여기가 처음에 엄청 빡빡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걸리는 부분 조심하셔서 들어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안쪽에 있는 힌지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 바퀴 부분 접어서 올려서 휀다 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여기도 힌지 이용해서 휀다 쪽으로 딱 해주신 다음에 한 바퀴 살짝 돌려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돌려주실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바퀴 돌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바퀴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면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돌려주시고, 그래서 이 부품은 이제 앞으로 눌러주시면서 앞바퀴 부품 쪽이 되실 건데, 이 힌지를 거의 끝까지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요런 식으로 내려주신 상태로 변형이 진행돼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끝까지 안 내려가니까 살짝 이 상태로 대기해 주시고, 여기 있는 힌지도 앞 변형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일자로 거의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앞에 가슴 덮개 살짝 옆으로 벌려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 올리실 수 있어요. 들어 올리시기 전에 여기 목 뒤쪽에 부품 살짝 빼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힌지 이용해서 딸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려서 안쪽에 있는 여기 차 앞범퍼 부품 바깥쪽으로 빼주시고요. 여기 힌지 살짝 이용해서 뒤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똑 닫아주시고요. 목은 이런 식으로 쭉 뻗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부품 사이로 머리가 나올 수 있게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힌지 이용하시면서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안쪽으로 해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머리를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얼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뭔가 불쌍하게 생겼어요. 뭐 눈에 초점도 없고 아무튼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앞범퍼 살짝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품 조인트 살짝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똑 빼주시고 여기도 똑 빼주시고요. 이 팔 한 바퀴 돌리시면서 이런 식으로 부품이 내려가실 수 있게끔 살짝 해줍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 부품들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힌지 이용하시면서 같이 올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얼굴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을 맞춰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위에만 당겨서 이런 식으로 얼굴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얼굴 들어가기 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힌지들 이렇게 팔 모아주시고 요 힌지들 이제 일직선으로 내리실 거예요. 이 내리는 게 조금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먼저 가슴 부품 여기 본넷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 팔쪽 부품도 살짝 힌지들 이용해서 돌려서 이렇게 옆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고정이 됩니다. 일단 이 앞바퀴 부품이 거의 다 내려가져야 저기 앞에 부품이랑도 맞아져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한번 내려주실게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걸리는 부품들 잘 보시고 이런데 막 걸려요.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살살살 내려줍니다. 여기 바퀴도 걸리는 부품 조심해 주시고 요런 식으로 여기도 요런 식으로 여기 힌지가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게끔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 밑에 부품이랑 여기 위에 지금 합금 힌지 부품이랑 안쪽으로 꾹 넣어서 조인트 살짝 고정되게끔 해주셔야 이렇게 바퀴 방향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 하트 앞가슴 부품 가져와 주시면서 여기 펜다 연결해 주시고요. 조인트 맞게 꾹 껴주시고 여기도 살살살 가져와 주시면서 꾹 껴주시고요. 이제 이 앞에 부품을 위로 살짝 올리시면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주시면서 방향 보시고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조인트도 꾹, 여기도 꾹 이렇게 껴주시면 이제 앞에 본넷 부분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에서는 여기를 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안 펴도 돼요. 괜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거를 다 피기 전에 여기 팔 부품 살짝 들어 올리셔서 요 부품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도 살짝만 펼쳐주시고 여기도 빼서 부품 살짝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을 여기 부품 이용하셔서 요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접어가지고 저기 빈 공간 안쪽으로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넣고 여기도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부품을 이렇게 닫으시면서 여기 팔 부품 위쪽으로 안착되게끔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설명서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기억이 지금 좀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나중에 단차 없이 조금 변형이 더 쉬우실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접으면은 이렇게 막 팔 부품에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위로 안착시켜 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착되게끔 이런 식으로 팔 잘 모이게끔 부품을 잘 모아 주셔야 나중에 변형 다 하시고도 단차가 최대한 없게끔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리 변형을 하실 건데 이 다리 부품 보시면은 처음에는 여기가 덜렁덜렁 거려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조인트 있거든요. 이 조인트 살짝 빼주시면 여기가 다시 달랑달랑 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돌려주시고 여기도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떼가지고 돌려서 빼서 이렇게 위로 안착될 수 있게끔 하신 다음에 여기 바퀴 먼저 양쪽으로 돌려 주실게요. 이렇게 돌려 주신 다음에 여기 양쪽에 조인트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똑 여기도 똑 빼주시면 이 다리 부품이 따로 달랑달랑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딱 빼서 내려 주시고 이제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실 거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시고 한 바퀴 돌려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안착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 부품 나중에 올릴 거고요. 살짝 달랑달랑 거리게 냅둬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돌아가져 있는 부품을 안쪽으로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 부위랑 여기랑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살짝 각도 맞춰 주시고 이 같이 안 딸려오는 부품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쪽도 동일하게 여기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돌려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고정이 되게끔 좀 이따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조인트. 그 다음에 다리를 이제 접으실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다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접으려면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 부품을 살짝 이렇게 눌러서 안쪽으로 꾹 해주셔야 이렇게 접혀지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접으시다 보면 딱 하고 눌리는 딱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무릎 부품이 막 뒤로 밀리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딱 고정을 했을 때도 안쪽으로 잘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조인트 이렇게 맞게끔 그냥 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도 꾹 눌러주시고 밑에도 고정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 다리 안쪽으로 내렸던 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살짝 있어요. 이 조인트에 살짝 맞게끔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냥 접으면 다리가 안 접히기 때문에 여기 부품 살짝 이렇게 쭉 빼주신 다음에 여기를 누르시면은 부품이 딱 뒤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 여기 부품도 고정시켜 주시고요. 조인트 밑에 먼저 껴주시고 위에 딱 껴주시고 여기 발쪽도 조인트 맞게끔 이런 식으로 딱 껴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은 뭐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옆에 창문 펼쳐 주실 건데 이렇게 먼저 맨 위에 거 펼쳐 주시고 안에 있는 부품 꺼내 주시고 여기 이중인지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중인지 보시면서 싹 펴주시고 여기 뻑뻑한 부분 조심하시고 뒤에 조인트 딱 조인트 껴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먼저 1층 열어주시고 뒤에 열어주시고요. 이중인지 잘 보시고 살살살 플라스틱 재질 뭐 스트레스 안 받게 살살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조인트 꾹 껴주시고요. 요런 식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뒷창문이 이렇게 안 벌어진 상태로 되어야 나중에 부품을 조립하실 때도 뭐 딱히 걸리는 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팔도 살짝 안으로 넣어 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부품 빼주시면 되는데 여기 부품 먼저 쭉 힌지 이용해서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면서 빼주시고요. 이 안에 부품을 바깥쪽으로 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내리시면서 바깥쪽으로 피해서 살살살 내려주시면서 안쪽 힌지 이용해서 돌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뒤에 엉덩이 부분에 안착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돼요.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힌지 다 조심하게 펴주시면서 여기 살짝 들어서 바깥쪽으로 돌리시면서 이 부품은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더 빼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서 엉덩이 부분에 안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가운데 조인트들 먼저 다 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다 껴주신 상태로 여기 조인트들 다 맞게 먼저 지붕부터 살살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방향 보시면서 살짝 대각선으로 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천장 쪽 부품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닫아주셨으면 여기 엉덩이 부분 뒤에도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보시고 다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뭐 벌어지는 곳이나 유격이나 살짝 단차 생긴 곳들 살짝씩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제타토이 범블비 무비 범블비 비클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변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난잡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일단 비클모드 자체가 진짜 멋있게 잘 나왔어요. 클래식화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그런 조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화상에서는 아마 사이드미러가 한쪽만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두쪽 다 있네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연질 재질이고요. 이 앞에 범퍼나 뒤에 범퍼도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변신을 잘 못 시켜서 이 뒷공무늬 부분이 자꾸 조금 뜨는데 아마 변신 잘 시키시는 분들은 단차 없이 잘 변신시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몇 번 변신시키시다 보면은 조금 손에 익으실 거예요. 일단 제가 토이월드 제품의 도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도색 색감이 이쪽은 다르고 뭐 어느 쪽은 밝고 막 이래요. 그래서 조금 색감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배면 부위에도 수납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바퀴도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네 바퀴 다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만 잘 설정해 주시면은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예요. 바퀴 살짝 들어 올리셔서 안쪽 보시면 여기 스위치 있어요. 여기 스위치 딸칵 누르시고 여기도 살짝 들어서 스위치 이렇게 살짝 누르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앞쪽에 헤드라이트가 노란 빛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이 어두운 데서 보거나 하시면은 되게 이 LED 색감도 좋고요. 좀 올드카 느낌도 나고요. 여기 뒤에는 그냥 누르면은 터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앞에는 이렇게 안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불편해요, 스위치가. 근데 LED가 조금 이쁘기 때문에 좀 LED빨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드 프로포션이 솔직히 좀 아쉬워서 그렇지 도색이나 비클 모드는 조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클리어 창 너무 투명해서 안에 다 보이는 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힌지들 갈라지는 부분들 많은 것만 빼면은 정말 클래식화 느낌 나고 진짜 비클 모드는 잘 나온 것 같아요. LED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뭐 켜고 끄기는 조금 불편하지만 이 정도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씩 누르면은 꺼지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토이월드 제타토이 범블비 제품의 리뷰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